집이 완성되기 직전에 세상을 떠났죠. 어떻게 해야 하나? 19년도에 네. 먼저 가셨네. 네. 처음엔 힘들었죠.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 전보단 덜해요. 여기 시원해서 자주 오시겠어요, 이 자리도. 예. 네. 여기 오후에는 우리 명당 자리예요, 여기가. 연희야, 오늘은 손님이 다 오셨네. 우리만 먹을 수 없어서 우리 딸한테도 하나 줘야지. 아. 들어가기 쉽겠지? 응. 여보세요. 눈물은 이미 다 쏟아냈지만 그렇다고 괜찮은 건 아닙니다. 학교 졸업하고 네. 1년인가?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예, 건강하고 예. 병원에 한번 감기 같은 거 진료 한번 없었는데 이제 서울 가서 있으면서 코피가 난다고 그러길래 코피가? 예. 그전에 코피 한번 안 났으면 그 피곤해서 예. 그런가 보다 했죠 처음에는 그렇죠 보통 그렇게 그래. 생각하죠 예. 그러니까 피곤하면 좀 쉬보고 근데 또 전화가 또 왔더라고요 정밀 검사 받아보자 그 식이 6종 혈액암으로 나오더라고요. 혈액암? 네. 그래서 상상도 못했어요. 처음에는 수술해서 괜찮았어요. 아, 이게 수술이 가능해요? 했어요. 해가지고 괜찮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분간 어차피 일을 못하고 하니까 그러면 아빠가 집 이런 거 생각했는데 혹시 우리 시골에다 지을까 그랬더니 뭐 맘대로 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딸내미가 이제 설계도 이런 걸 좀 부르더라고요 대법 아주 그래서 엄마 이쪽은 부엌하고 이쪽은 방하고 저 건너편에는 또 방해서 대청마루 그래서 저쪽 산 쳐다보면 좋겠다 싶어서 애기 아빠한테 얘기했다고 따님도 같이 이렇게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 예. 무언가를 집을 짓고 한다는 게 그죠? 마음이 맞았어요 저하고 그나마 아빠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죠. 저렇게 하면 어떨까 엄청 좋아했는데 가서 얼마 안 했다 이제 심해지니까 못 왔죠 마지막에는 엄마 소리 한마디 하고 목구에 이게 이제 숨이 막히니까 자기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제 지도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텐데 누군가는 이제 그만 잊으라 합니다 하지만 삶의 기쁨을 안겨준 첫 아이 언제나 대견했고 그래서 늘 미안했던 그 아이를 도무지 잊을 길이 없습니다 그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네. 그 전부터 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한 건 4학년 올라가면서 저하고 배달하고 또 주말에도 동생들하고 또 하고 배달 가고 점심도 못 먹을 때가 많았어요. 그렇게까지 마음이 걸리죠. 그렇다고 뭐 가덕을 학교 다니면 그 뭐 현장 학습이라 그러나 그런 거 한번 제대로 따라간 적도 없고 그냥 알아서 사 먹으라고 돈만 줬을 뿐이지 해준 게 없어요. 지도 거기 가서는 많이 낫겠죠 지금. 마치 됐으리라 생각하고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도 그래도 좀 편하고 그래서 지금 조금 나아졌어요. 내일 볼 수 있으니까. 아무도 없이 부부들 뿐인 이곳은 때론 크게 웃어볼 수도
때론 마음껏 울 수도 있는 유일한 곳. 그렇게 마음껏 추억하며 삶은 이어집니다.